125m 정도 되는 내리막인데 오른쪽에 저걸 이제 비치 벙커라 그래요. 아, 비치 벙커. 네, 바닷가 같지 않습니까? 네. 네. 현재 원업으로 강신 팀이 앞서가고 네. 있는데 자, 2라운드 이제 마지막 홀이에요. 야, 바람이 세네. 한 클럽 반 봐야겠죠? 앞바람이. 오. 자, 신동엽 씨 모자 날아가는 거 보세요. 앞바람이 셉니다, 지금. 모자 벗겨지니까 되게 못생겼네요. 신내 선수. 오! 좋은데요? 아, 약간 살짝 왼쪽인데. 네, 뭐, 그린은 맞는 것 같아요. 와, 좋습니다. 좋습니다. 어, 이번에 잘 맞았는데요. 이쪽 바람이 다르다? 응? 바람이 이쪽, 근데? 물 보시면 약간. 이쪽을 봅니까? 이렇게 부는 것 같거든요. 네. 근데 끝에서는 이쪽으로 부나 봐요. 그러면 핏 오른쪽을 공략해서 이렇게. 오른쪽 가야 될 것 같아요. 와. 그 방까지 들어가면 어떡합니까? 벙커 들어가면 벙커 치면 되죠. 그걸 어쩔 수 없는 거네. 자, 지금 버디 현재까지 하나 나왔습니다. 아니면 강호동 선수 저력이 있기 때문에. 네. 홀이나 도전! 지금까지 도전을 한 5번 외쳤는데 한 번 성공을 못했거든요. 이러면 거의 습관 아닙니까? 도전을 외치는 게. 습관성 도전. 네. 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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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도전! 도전! 그렇긴. 자, 아무도 모릅니다. 네. 오늘 충분히 컨디션으로 봤을 땐 가능합니다. 어, 바람이 갑자기 세집니다. 네. 오, 지금 잘 맞았는데요. 그래, 근데 왼쪽으로 가지. 잘 맞았는데요. 그래, 근데 왼쪽으로 가지. 예, 왼쪽으로 가네요. 하지만 그린은 와, 아, 거리 오늘... 정말 딱 맞았는데요. 아, 신동엽 선수 옆으로 갑니다. 어, 왼쪽으로 가네요. 그러네요, 바람이. 오, 지금 잘 맞았는데요. 그래, 근데 왼쪽으로 가지. 예, 왼쪽으로 가네요. 약간 그린은 와, 거리 정말 딱 맞았는데요. 아, 잘 맞았죠. 근데 진짜 이렇게 꾸물꾸물 움직인 거죠. 예. 바람이 진짜 세네요. 바람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부는 바람인데 저 방카를 보고 못 치겠어. 아, 그러니까 심리적으로. 심리적으로. 근데 이제 과연 안신의 선수는 지금 바람을 느끼고 있어요. 피해보다도 상당히 좀 약간 뒤쪽으로. 이게 클럽 두 개까지는 뒤에 놓을 수가 있죠. 그렇죠. 네. 바람에 이제 관련된 노래들이 많죠. 김범룡의 바람 바람 바람, 이상우의 바람에 옷깃이 날리듯. 나이아 바람. 네. 자, 화이팅! 자, 긴장되는 순간. 2라운드 마지막 홀, 안신의 티샷. 역시 프로 선수들이 말이죠. 이 앞바람 불 때 펀치샷, 풀샷을 하지 않잖아요. 바람의 저항을 덜 받기 위해서. 아. 바람 영향을 좀 덜. 덜 타고 그릴을 잘 맞추죠. 낮게 가면서 그렇죠. 바람의 영향을 덜. 네. 아. 이게 이제 훌샷 하게 되면. 이게 펀치샷이랍니다. 네. 남춘천 CC 그린 컨디션이 상당히 난이도가. 아, 난이도가. 스크린에서 또 별 다섯 개라면서. 네, 맞아요. 여기 그린 아주 어렵습니다. 네. 자, 안신의 선수가 저걸 버디를 하게 되면 빚이거든요. 올스퀘어. 네. 오, 재밌게 가는 거예요. 3대2로 가는 거죠. 3대2로 가는 거죠. 3대 어쨌든 승부는 승부 납니다. 네. 어쨌든 승부가 납니다. 네. 어쨌든 승부가 나는 경기에 오, 좋네요. 장성규가 들어가네요. 어쨌든 승부가 나는 경기에 장성규가 들어갑니다. 1라운드를 했어야 되는데.